박신혜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닥터 슬럼프에서 나만의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黑色过膝长裙，翘撇着在胸前绑了个小领带。33岁的韩星朴信惠美翻了，结婚生子后回归作品，献给低谷一生。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제가 전작에서 좀 장르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음은 또 무슨 챕터를 내가 열어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가장 먹고 싶은 건 아껴뒀다 제일 나중에 먹는 사람이거든? 그래서 행복도 그렇게 미뤘어. 朴信惠是麻醉科医生，却因为遭受过大压力选择逃离。正当人生最低谷，出现同样对人生感到挫折的朴炯植，而他们在高中时期是互争第一的同学。 인생은 짜디 짠데 너는 너무 달아서 마치 염전에서 먹는 사탕 같았어. 同病相怜，相互抚慰彼此伤痛，而步步坠入爱河。继大龄女子都奉顺后，朴炯植相隔7年回归浪漫喜剧。 되게 심각하고 막 진지하고 되게 깊은 내용을 막 가지고 막 작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굉장히 웃고 싶었나 봐요. 有了2013年《继承者们》和朴信惠合作的经验，对戏上手超快，但因为这回剧本要演出高中时，朴信惠说穿校服有那么点尴尬。 실제로 이제 저희 현장에 좋은 그 이제 단역 배우분들 우리 함께하는 예. 찍어주시는 배우분들을 만났는데 제 나이를 다 물어봤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는 그만 입어야 될 것 같다. 大家帮打圆场根本无违和吧？确实，女神就算已步入人生下个阶段，冻龄程度有目共睹。 TVBS 刘立强，他们去查不到。 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